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명현 대변인입니다. 검찰 겁박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을 가하는 문재인 대통령.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는 조국. 대통령이 중요한 회담 중이시니 수사 좀 조용히 하라며 외압을 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증거가 없으니 무리하게 압수수색한다며 검찰 수사에 회방을 놓는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현재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여당 대표의 민낯입니다. 위법, 편법, 위선의 피의자 조국 하나 사소하자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동료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얄팍한 동료 앞에 산산이 굳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권 권력의 오만과 행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특정 개인의 게다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는 1인자 말 한마디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북한이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엄정한 삼권분립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권력에 겁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소신 있는 중립 수사를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